잠시만요. 네, 제가 알기로 이분 팬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 56분 날씨와 교통정보 시간에도 목소리 들려주신 분입니다. 오늘은 우리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박희원 YTN 기상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희원입니다. 참 친숙하고 익숙한 목소리죠. 어제도 바람이 불고 비 오고 또 오늘 아침에도 좀 그랬는데 이게 13호 태풍 링링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일단 지금 태풍의 수증기가 유입이 되고 있어서 정체 전선이 좀 강하게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과 내일은 일단 정체 전선상에서 강한 비가 전국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링링의 위치, 이동 경로 이런 것들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태풍 링링이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까지 북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속 9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태풍은 주말 새벽에 제주 서쪽 해상까지 접근을 하겠고 이후에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낮 동안에 서해상으로 이동을 하겠고 낮 동안에 한반도 서쪽을 강타하게 되겠죠. 이후 저녁에 경기 북부나 황해도 쪽으로 상륙을 해서 북한 지역을 관통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의 영향은 내일 제주도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내일 해상에 풍랑특보가 아마 태풍특보로 대치가 되겠고요. 해상에 높은 물결이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 지역 다시 한번 강한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밤에는 남해안 지역으로 또 주말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수도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 태풍이 말씀드렸듯이 서해상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네. 서해상을 따라 서해안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서쪽 지역이 주로 강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수도권도 한반도 서쪽이고 그리고 태풍이 북상하면서 점점 이제 내륙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경기 네. 북부 쪽으로 가깝게 다가오는데 저녁 6시 무렵에 서울과 태풍의 중심 거리가 무려 70km 정도로 좁혀집니다. 네. 매우 위험한 수준이에요. 그렇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9년 전 2010년에 있었던 태풍 곰파스하고 뭐 유사하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네, 지금 뭐 태풍 곰파스의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2010년에 곰파스가 이번 태풍처럼 서해안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바람 피해가 무척 컸습니다. 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2010년 9월 2일이었습니다. 새벽에 강화도에 상륙을 했는데 곰파스로 인해서 그때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가로수가 뽑히고 또 아파트 창문이 깨지는 등 바람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또 곰파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6명이나 발생을 했었고요. 1,300명의 이재민도 났습니다. 또 재산 피해는 무려 1,670억 정도나 났다고 하네요. 그때 또 강한 바람이 기록됐었는데 그때 전남 신안군에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2m로 무척 강하게 불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곰파스 엄청나게 네. 위력적이었는데요. 이번에 그러면 태풍 링링 위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좀 안타까운 소식은 밤사이에 한 단계 더 강화됐습니다. 현재 강한 중형급의 태풍으로 강도가 한 단계 더 세진 건데요. 이번 태풍 링링도 바람이 무척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태풍으로 인한 비는 중서부와 호남,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100에서 200mm 정도로 좀 많겠습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다는 건데요. 바람이 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35에서 45m로 몰아치겠습니다. 또 좀 지금 언론에서 말들이 많은데 지금 네. 매우 강한 태풍, 이 태풍이 곰파스보다 더 위력이 셀 거라고 보고 있죠. 어머나, 그러면 그 뭐 예컨대 예를 들면 초속 15m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네, 초속 15m 정도면 네. 이제 일반적인 간판이 좀 고정이 네. 안 돼 있다면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이고요. 이후로도 좀 이제 자료가 분석된 게 있습니다. 네. 초속 25m 정도면 지붕이나 기왓장이 날아갈 수 있다고 하고요. 지붕이 날아가요? 네. 좀 허름한 집에 같은 경우에 날아갈 수 있고 초속 30m 허술한 집이 좀 벽면이 부서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초속 35m 정도면요. 달리는 기차가 전복될 수 있는 기차가. 수준의 아주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또 초속 40m 정도면요. 사람이 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날아가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또 이제 마지막 단계 초속 50m면 콘
콘크리트 건축물도 붕괴될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곤파스가 전남 네. 신안군에서 군에서 초속 52m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정말 태풍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위력은 최대한으로 다 많이 보여줬던 곤파스인데 이보다 더 센 태풍이 링링이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해안가에 초속 35에서 45m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초속 35m 정도면 기차가 전복될 수 있고 초속 40m 정도면 사람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아주 태풍으로 인한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 거죠. 정말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좀 무서운데요. 그렇다면 그 어떤 대비와 점검이 필요합니까? 일단 주변 시설물 점검부터 하셔야겠죠.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을 좀 단단하게 고정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안가에서 특히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해안 지역도 남해안 지역 쪽에서도 전남 해안 쪽으로 좀 많은 바람, 강한 바람이 불겠고 제주도 해안도 무척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안가 주의가 필요한데 일단 선박들을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합니다. 어구나 어망 같은 것도 좀 옮길 수 있다면 옮겨두는 게 좋겠고요. 양식장에서도 해상의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좀 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수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수확기인데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요. 낙과 피해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각자 살펴야 할 것들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을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네. 일단 비 태풍은 태풍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강해도 호우 상황도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로 인한 저지대 침수도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외출은 정말 금물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해안가 쪽으로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동쪽 지역, 동해안과 경상도 내륙 쪽은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서해상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쪽 지역은 이보다는 바람이 좀 약한 영향을 받겠습니다. 네. 하지만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 지역, 충청과 호남 지역, 제주도 지역은 주의가 각별하게 필요하고요. 해안 지역은 바람이 정말 셀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산책 금물이고요. 또 방파제 같은 곳에 올라서거나 하는 행위는 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풍 링링 너무 걱정되지만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희원 YTN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